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화불볼 다음에 어떤 빌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결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빌드가 결정되었는지 제가 짧게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빌드를 정해 봅시다. 보이죠? 글씨 크게 쓰면 보이지? 자, 정해 봅시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한 빌드를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글씨가 너무 크다.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줄이자.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했던 게 스타터가, 아씨, 내 기억력. 맹독비. 처음에 맹독비 했죠? 맹독비 지뢰를 했었어요. 얘는, 트릭스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다음에 했던 게 뭐였지? 원소일격 했었어요. 원소일격. 요거를 데드아이로 했었죠. 그렇죠? 원소일격이 맞나? 원소일격이 맞았었나? 그 다음에, 칼비칼포. 폭을 인퀴지터로 했었고요. 손가락님 안녕하세요. 내 기억력이 봐야 확인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했던 게 부패골렘을 해서 요건 네크로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화불볼 어쌔신으로 했어요. 그쵸? 내가 지금 요거 말고 내가 빠진 거 있나? 아, 무효화를 빼먹었네. 아, 중요한 거 빼먹었네. 자, 요거는 바로 들어갑니다. 무효화 사크를 뭐였지? 슬레이어로 했었어요. 이건 과로예요, 과로. 아, 역학투사체도 했었구나. 야, 되게 많이 했다. 역학투사체를 데드아이로 했었어요. 그렇죠? 빠진 거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7개나 했다, 벌써. 많이 했네. 둘다 했어요. 원소일격도 했고, 역학투사체도 했어요. 아, 무효화 할수 있어요. 무효화 괜찮은 빌드 있어. 무효화는 좋은 검이에요, 진짜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지. 무효화는 되게 좋은 검이야. 그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검이 별로 없어요. 자, 불러보세요. 불러봅시다.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뺑뺑이를 돌립시다. 밀리가 없어요? 밀리? 밀리 불러봐요. 밀리 뭐? 불러보세요. 자, 후보 1번. 1번. 무효화는 무효화. 아, 무효화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머라우더 순서였었는데, 그게 재밌을지, 다른 게 재밌을지 고민이어가지고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맨주먹은, 플리커도 했었어요. 자, 무효화, 사클, 플리커. 자, 여기 플리커 들어갔었어. 하루 했어, 딱 하루. 딱 하루 했었어요. 자, 하루. 자, 엘리 폭락 있고요. 아, 맨주먹은 재미없는데? 맨주먹 지진? 아, 그것도 많이 해요? 휩쓸기? 그러니까, 자, 잠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자, 일단 얘기는 다 들었어요.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자고. 자, 이 중에서 세팅 비용이 기준을 잡읍시다. 너무 고가는 안 돼. 200 정도? 기준 얼마 정도 잡고 이렇게 쳐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화불볼 빌드를 내일 올리고 또 업그레이드 버전 올릴 건데 100액짜리로 갔단 말이야.
100액을 갔으면 그 다음에 좀 내려와야 돼요. 금액으로 기준을 잡자고 한 30액? 30액 선으로? 50액은 좀 높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던 얘긴데, 제거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랑 그 유튜브 쪽 보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초보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분들이랑 같이 노는 거는 약간 좀 고가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또 방송 쪽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가격이 너무 높아. 초보라고? 나보다 돈이 많은데?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돼요. 그럼 30액 기준으로 합시다. 30액. 30액 넘는 게 뭐예요? 이 중에. 30액 넘는 거. 이거 30액 넘지 않아요? 요거? 자, 여기다 내 지분을 넣을게요. 이거는 뺑뺑이에 넣을게. 이 10개를 하고 내 지분도 넣읍시다. 그건 되잖아. 그쵸? 잠깐만. 나 네크 망령이 하고 싶긴 한데. 아니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지금 네크 망령 잘 굴러가죠? 근데 네크를 또 하는 게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냥 내가 마음이 그렇다고 아직 안 썼잖아.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게 따라하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냥 아니야 알았어 그냥 마음이 그렇다고 아직 안 썼어. 잘 돌아가죠. 물어봤어. 안부를 물어봤잖아. 망령 잘 있죠. 안부를 물어본 거야. 아 무섭네 저 사람들. 그러면 아, 그거 넣을까, 그거? 잠깐, 그거 뭐였지? 버서커에서, 아, 그것도 원소 일격이구나. 아, 그것도 원소 일격이네. 이거, 뭐야. 미스터 두, 하셨던, 그거 맞죠? 그게 원소 일격이었지. 그거 아니었나? 밀리 에릿, 맞아요, 그거. COC 하나 갑시다, 그럼 COC. 자, 요거는, 잉키 아니면, 엘리, 요렇게만 넣을게요. 요거 무난하잖아. 그쵸? 여기서 스톱. 자, 요거 12개 넣었어요, 12개. 아니, 화불볼은 내일 영상 올라갈 거고, 1차 세팅 내일 영상 올라갈 거고, 2차 세팅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일단 지금 11시 9분이고요. 일단 화면을 다시 넘길게요. 11시 9. 아, 무효화 넣어? 무효화 넣어? 무효화 1% 넣을게. 1% 어때? 무효화 1%. 1%만 넣자. 1%, 야, 이거 10개 해봐야, 여기까지 하자. 2%, 아니, 2%, 아니. 0.5%, 어때? 0.5%, 0.5%. 무효화 0.5%. 아, 잠깐, 이게 근데 퍼센트를 정할 수가 있나? 연습 한 번만 갑시다. 연습 딱한 번. 연습 딱한번 하고, 진짜로 한번딱 가고. 그렇게 합시다. 연습 딱한 번만. 과연, 아, 이거 내 정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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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 걸릴 뻔했어.
무효화 걸릴 뻔했어. 와. 와, 야,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데, 와. 연습 아니면 낼 뻔했어. 야, 이건 거의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연습 끝나고 진짜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걸린 거를 화불볼 1차 마무리하고 새로 키우든지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자, 본 게임입니다. 제발. 내가 아는 거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과연. 제발. 가자. 제발.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아, 무효화 넘어갔어. 엘리 불타는 화살. 다른 것도 있을 거야. 여깄네. 이거, 이거. 아, 퍼센트가 약간 낮다. 아, 화염 전환이 되는구나. 아, 점화 확산이 들어가고. 아. 그래서 6링크인데 7링크 느낌 나는 거네요. 맞네요. 딱그 느낌이네. 6링크 걸면 7링크 느낌 나고, 점화가 걸리면 점화가 쫙 퍼진다 이 얘기인 거죠? 아, 이 활이 본체예요? 그럼 가격은 확실히 쌀 수밖에 없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돼서 화불볼 다음 빌드는 엘리멘탈리스트라는 불타는 화살 빌드로 결정되었습니다. 요 빌드는 이미 성능도 확인됐었고 가성비도 워낙에 좋은 빌드로 유명한 거라 제가 잘 조금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빌드가 끝나고 나서 이 빌드의 다음 빌드도 시청자분 의견을 받아서 한번 결정해 볼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빌드가 있으시면 그때 오셔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UE 채널 PUE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